사계절 바다네, 사계절.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계절마다 또 맛있는 화를 넣어 넣겠지? 강도다리 해가 맛있대. 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어, 나도. 이상하게 강도다리를 안 먹어봤네. 나 내 거 왔다. 제발, 제발. 할까요? 세게, 강화. 아, 미치겠다, 진짜. 그 집게로 집기 전에 얼른 비켜주시겠어요? 얼른 옆에 분 드리고. 우와, 이거 락스타 아니다, 이거는. 100%다. 왔구나, 시원하게. 자, 강도다리. 아주 시원하게. 왔구나! 아재, 응? 여기 물고기 뭐뭐 나와요? 몰라. 모른다고요? 좀 알아봐야 해야지. 너보고 여기로 오라놓고 뭐 잡히는지 말도 안 해주고. 말 안 해주는 이유가 있었네, 자기도 모르니까. 응?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화에 있는 황산도에 들어왔어요, 황산도. 황산도에 이것도 실내 바다 낚시터가 있다고 해서 낚시를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 이곳이 육지에 있는 하우스에는 랍스타 많은데 이곳은 또 특별하게 랍스타부터 시작해서 화르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화르도 낚을 수 있고 랍스타, 뭐 킹크랩까지 다 낚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하고 민희를 데리고 이곳에 왔죠. 여기가 사계절 바다예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어종이 똑같은 게 아니라. 아, 계절마다? 계절마다. 계절에 또 별미 있죠. 그죠, 그죠. 계절마다 또 맛있는 화를 넣겠지? 좋다, 좋다.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은 우럭, 강도다리. 난 킹크랩 잡고 싶다, 킹크랩. 킹크랩? 응. 설마. 근데 실력이 되겠네. 사람이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총을 쏘시면. 뭐냐, 이게? 어?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많이 잡나 보자, 아주. 스냅을 이렇게 싹. 지금처럼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당당한지 한번 봅시다. 알았어.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봅시다. 아, 캐스팅은 상관이 없다? 야, 낚시는 폼. 아니, 아까 캐스팅 폼 진짜. 아, 다시 알려줘도 뭐. 폼이 중요하지, 폼. 여기서 캐스팅 처음 해보는데. 알려줬잖아. 낚시는 폼이야, 폼. 폼이라고요? 폼 하면 또 나지. 똥폼? 맞죠, 이렇게. 딱. 오늘, 민희야. 강도다리 해가 맛있대. 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나도. 이상하게 강도다리를 안 먹어봤네. 광어처럼 생겼는데, 납작해. 도다리는 광어처럼 생겼는데, 이게 뺑글로서 이렇게 지느러미 무늬가 막 있어. 그러니까 도다리. 그래서 강도다리라고 하는 강도. 아, 배고파. 우리의, 먹고 얘기하니까 배고프잖아요. 아니, 우리는? 안 잡혀서 예민한데. 우리는? 아, 배고파. 낚아야 먹을 수 있다. 배고프부터 열심히 한번 해. 아, 진짜. 왜 쥐가 누군 거 같지? 내 거? 어. 맞아. 맞죠?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습성을 알지? 몰라요. 얘네들 왜 납작할까? 바닥에 모래에서 사니까. 그지? 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좀 납작하겠지? 바닥 꺼내서? 그럼 우럭은 왜 이게 또 세로로 서 있을까? 모르죠. 걔네들은 헤엄을 사는 거야, 이렇게. 아. 유유하게. 그래서 우럭 낚으려면 수심청을 찾아야 돼, 우럭이 있는 수심청을. 아. 바닥을 끓는 거지, 이제 나는. 바닥에 있는 강도다리 낚시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왜 지금, 지금만 알려주는 거지, 왜? 아, 나 오늘 처음 해보는 건데. 나도 금방 했어. 잡았다, 잡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저게 강도다리야. 강도다리 처음 본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그냥 넣어서 잡았어요. 어떻게 넣었길래. 좀 알려주세요. 2m 한 30 정도 주고요. 2m 30이요? 네, 전방 한 3m에서 4m 그 사이 던졌거든요. 그냥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올해 첫수예요. 아, 진짜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만져봐도 돼요? 네. 먹진 않을게요. 나한테도 오니라. 알겠지? 아, 맛있게 생겼다. 아, 배고파. 아, 아재 낚시 너무 못해. 아, 못 잡고 있지? 아,
스트레스 받아. 어, 얘기야, 너 스트레스 받지 마요. 가자미랑 비슷하게 생겼네. 어? 가자미랑 비슷하게 생겼어. 뭐가? 간도다리?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에요? 몰라, 정확한. 강인지 강인지. 나한테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었어.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못 알려주고 있었어. 아, 웃겨. 아, 다음부터 공부 좀 해서 와야겠는데? 아, 그니까 공부 좀 하고. 아니면 어? 나한테 어디를 가는지 알려만이라도 주면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난 왜 맨날 이거에 속아 넘어가지? 좋아, 좋아, 좋아. 오! 화이팅! 오, 킹크랩이야. 와서! 오, 왔다. 조금 왔다. 왔다. 조금 왔다. 오! 뭘까, 뭘까? 오! 어머! 아!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내거 왔다. 제발, 제발. 할까요? 친절할까? 어, 해. 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세게, 똑같이. 세게. 세게. 가만.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주면 안 돼. 어? 이거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왔다. 던지세요. 언능. 부러워하지 말고. 어? 챔질을 세게 해서, 응? 이 텐션을 낮추면 안 되지. 그냥 딱 들고 감기만 하면 돼. 어? 그냥 빠르게. 어, 화로하듯이 이렇게 이게 놓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침질한 상태에서 그냥 어? 하면 돼. 가서 맥주 한 캔만 갖다 줘요. 어? 왔다 왔다. 오, 왔구나. 오케이, 나 어떻게 하는지 봤어. 봤지? 봤어? 봤어. 놓치는 것도 봤어. 아니야, 또 때문에 먹는 거야. 우리 망했어. 안 되겠다. 맥주 말고 소주로 갖고 와주세요. 소주 먹어야겠어. 잡았다. 오, 큰일 났어. 장난 아닌데? 와, 뭘까? 어머, 킹크랩이야. 어머. 어. 어머. 와. 와. 오. 와. 와. 아, 진짜 뭐지, 오늘? 나 분명히 이건 좋다는데. 지금 우리 배가 다 잡고 있어. 다. 양쪽에서 킹크랩이 나왔는데. 두 명 못 잡았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제발 잡아봅시다. 제발. 아재 화이팅.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왜, 왜, 왜? 뭐냐, 뭐야, 이거? 잡아봅시다. 왔구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그, 어,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뜰채. 락스타, 락스타. 뜰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락스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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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오늘 운이 좀 안 좋은 날이어서 어떻게 될지.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민이야. 왜요? 어? 왜요? 우리의 목표는 킹크랩이야.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어?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 날이에요. 진짜로? 모든 것에 감사해. 야, 봤죠? 내가 민이보다 실력은 살짝 낮고, 어? 아, 좌우측에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만 지금 육지를 못 받았어. 맞아, 맞아. 어. 오늘 인정, 인정. 한 두 마리 터지고, 아, 옆에 조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잡는데, 우리 이제 첫수. 이제 첫수. 아.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 조금 더 분발을 하면 충분히 더 잡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맞아. 어? 한 마리 딱 개시하고 나면 연타 쭉쭉쭉쭉. 그러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답사죠. 왔구나.
어? 잠깐. 킹으로 가는 거야, 킹으로. 어때?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또 낚으면 되지. 왜 그래? 어? 내가 또 못 낚으면 내가 사서 줄게. 그럼 되지? 오케이. 찍었죠, 이거? 들어갔죠? 이거 들어갔죠? 이거 다 카. 약속, 약속. 꼭 잘라야 돼, 꼭 잘라야 돼. 찍힌 거야, 이거는. 응? 아, 여기가 루어대, 민장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시작은 루어대로 낚시를 시작하다가 이제 민장대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민장대로 교체를 했어요. 일단 민장대로 또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손맛은 루어대보다 민장대가 좋거든요. 일단 손맛을 보기 위해서 민장대로 교체를 하고 오후 낚시는 딱 진행을 해볼게요. 갑니다. 어, 또 나왔어, 킹크랩. 오! 우와! 이거 랍스터 아니다, 이거는. 100%다. 내려갔으니까. 랍스터야. 내려갔는데, 찍어? 떨채. 싹싹싹. 빨리 안 뜰래? 와. 봤지? 와. 이제 인정을 해라, 민. 네. 인정,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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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완전 인정. 완전 멋있어. 완전 인정. 우와, 커. 완전 커.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와, 가야죠. 해 들어가야지. 어? 밥 먹으러 가야지, 그치? 이제. 어. 밥 먹어야 돼. 아, 참 보기 힘들었다 진짜. 이게 강도다리야. 강도다리 너무 귀엽게 생겼다. 맞지? 막 이렇게 생겼는데? 어? 그... 어? 광어나 우럭 비슷하게 생겼지. 어. 아, 광어, 그지? 아, 너무 귀엽다. 토다리하고 생겼네. 토다리. 토다리하고 똑같은데 완전 이게 발 모양 아니야? 와. 강도다리. 빨리 가자 이제 했더러. 가야죠. 얘 근데 자. 너무 웃기다 얘. 봐. 어, 힘도 좋아. 오. 맛있겠다. 아, 나 손맛지만 다 봤어 이제. 멋있어. 오늘 그치? 인정. 아, 그렇죠. 인정. 왔구나 시원하게. 자, 강도다리. 시원하게. 왔구나. 이게 또 제가 낚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게 못 낚았으면 좀 낚을 욕심에 열심히 하겠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묵을 만큼 낚았거든요. 그래서 오후가 되니까 재밌게 여기에 낚시 오신 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미팅을 해서 바로. 대결 한번 해봤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저 뭐냐? 안 돼. 참아. 오케이. 아. 그럴 줄 알았어. 자, 저희들이 오전에 뭐 랍스터도 낚고 강도다리도 낚고 시원하게 낚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낚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해서 저희들이 여기 낚시 오신 조사님들 두 분을 모셨어요. 어, 오면 안 되는데. 터져라. 아, 뭐 터져요. 이제 터져도 되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요. 아, 복 터졌네, 복 터졌네. 아싸. 아싸라미야. 봤죠? 내가 놓치니까 바로 옆에 우리 파트너가 바로 확 잡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호흡이라고 할까? 아, 쟤 안 되겠네. 우리 처음 잡은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왔구나 한번 할까요? 우리 조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2살 아직 장강간 청년입니다. 어우, 장강간 거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신데 조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장강간 여자 있어요? 여자 있다고요? 네. 뭐 아스타 잡았으니까 뭐. 분발하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기고 있어요. 좋은 징조니까. 분발하시죠. 뭐라 그런 거야? 분발하시라고. 아직도 1시간 45분 남았어. 45분. 왔구나 한번 해주세요. 낚시. 왔구나. 아니, 게임 진행 방법을 한참 설명 중인데 벌써 낚아 어떡하자는 거예요? 어? 나는 찌도 안 보고 있는데. 이건 반칙 아닌가? 반칙? 에? 반칙? 반칙이 아니라 일단 한 마리 실력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팀이 두 팀인데요. 많이 낚는 팀이 일단 싹 가져가기로. 멋지지 않아요? 두 팀 중에 한 팀이 한 마리도 더 낚으면 다 뺏어가기. 그쵸. 시간 2시간. 2시간. 네. 그리고 그 잡은 거 들고 바로 퇴근. 퇴근. 오케이. 그럼 일단 어종불문 마리수. 그쵸. 어종불문. 만약에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아재가 잡은 것까지 내가 싹 가져가거든. 망채로? 망채로. 다 들고? 알았어. 다 들고. 시작. 오케이.
제가 여기를 딱 왔는데 후광이 확 빛이 나면서 미모의 여인이 한 분 있더라고요. 내가 쫓아가서 손잡고 데리고 왔지. 네, 잠시 저요?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요? 너 아니야, 너. 너 빠지고. 아, 나 말하는 줄 알았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아이 한 명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죄송합니다. 아, 나가신 줄 알았네. 만약에 우리 팀이 이기면 제가 잡은 것까지 다 드릴게요. 아, 진짜요? 이겨만 주세요. 알겠죠? 노력하면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세상이지. 알겠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뽑았구나. 맞지? 내가 잘 안 친다니까. 뜰채 좀 준비해 주세요. 장담하는데 튕겨요, 이거. 맞지? 이렇게 내가 만만하게 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0점. 어? 1대 1. 아, 남자들이 하나씩 잡았네. 그죠? 이제 뭐 다 이겼다는 생각이 확 오잖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니까. 이길 수 있다니까. 자, 일단 입질만 오면 뭐 100%지, 100%. 그지요? 졌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무조건 이길 수 있다니까. 자, 맞고 나면 가시죠. 자, 대결 첫 번째 1대 1이죠? 자, 랍스타. 왔구나! 온다! 역시! 안 돼! 역시! 맞아! 터져야 된다. 너무 확실해. 갔구나! 왔구나! 갔어! 안 갔는데? 안 갔어. 내 것도 와! 뭐야, 저거? 내 거! 어머! 조사님, 도와주세요! 조사님! 어머! 망! 망 가져오라 그랬잖아, 망. 그래, 자꾸 터져야지. 이럴 시간 없어. 여기다. 오, 예. 아싸. 어머. 야, 뭐냐, 너? 어머. 야, 이거 반칙 아닌가, 반칙? 합작품이라고 하죠. 왔구나. 와, 내 잡았어. 우리 합작품이에요. 이런 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아싸. 야, 이거 킹크레 잡았어. 아이, 옆집에서 잡은 거 다 봐, 근데 뭐. 뭘 봐. 우리 봤죠, 이거? 상 끝났지? 우리 이거 딱 잡은 거 봤죠? 나 킹크랩 잡았어. 응. 가시자고, 이제 상 끝났으니까. 어우, 장난 아닌데? 그 집게로 찝기 전에 얼른 비켜주시겠어요? 얼른 옆에 분 드리고. 그래야 표정 어두워지고 계세요. 앞으로 지나가는 거 봐. 괜히 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뭐라고 이거 물고기 뭐라고 그랬지? 까먹었어. 아, 무슨 도다리였죠? 강도다리. 내가 처음 잡아봐서 몰라. 강도다리. 왔구나. 씩씩하게 한번 해볼까요? 세 마리를 잡기 위해서. 강도다리. 왔구나! 아니, 저 뭐냐? 응? 금방 뭐 잡은 거예요, 뭐. 우와, 어머, 우리 조사님 또 왔어.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일부러. 어머. 남의 집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아, 싫어. 조사님, 뭐하네? 왔구나. 와, 진짜 나빴어. 와, 과연 누가 같이 나빴어. 나이스. 자, 이거 누구 거예요? 나이스. 어? 얘기를 하세요, 누구 거예요? 어? 누구 거야? 뭐가요? 어? 아, 둘이 또 같이 걸렸어? 어. 바늘을 보면 되지, 바늘을. 그치, 바늘. 바늘을 보면 되죠. 어? 와, 우리 자, 바늘을 보자고, 바늘. 경쟁하자마자 지금. 잠깐만. 자, 맞아, 그건 아니에요. 누구 건지 이거 어차피 아니지? 다 지렁이니까 이거 누구 거야? 그 자, 이거 내 거. 자, 불만 없으시죠? 어떻게 다리 하나 떼드릴까요? 아니요, 안 먹어도 돼요. 어, 집게만? 아니요. 우리는 강도 다리도 있거든요. 그래? 이쪽은 없지 않아요. 아니야. 2대2 동점. 오케이, 좋았어. 지금
물타올랐어 지금. 왔어 왔구나. 나이스. 오케이. 제 장난 아닌데? 왔구나. 와.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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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방. 아 이거 딱 들고 있는 건 몰라 누가 이겼는지. 딱 한 방에 어? 당연히 우리가 졌지 뭐. 그래서 내가 한 마리 사왔어 그냥. 열받았어. 우리가 이겼어요. 하이파이브. 예. 랍스터 아까 싹 졌죠? 네. 주라 그래. 아니 근데 나 완전 내기 바로 시작하자마자 잡는 거 봤어요? 나 지금 좀 짱이지 않아? 신경 끄고 선물이 선물. 고맙습니다. 오 이거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저? 아 집에 가져가면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딱 사서 주는 거야. 창피하게 랍스터지. 아유 다섯 마리. 아 지금 킹크랩 줘서 약간 삐진 거예요? 우선 크기로 승부를 해야 그렇지, 돼. 남조사님이 약간 삐진 거 같은데? 죄송한데 저는 이거 사줄 돈은 없거든요. 대신 제 전화번호를 드려도 될까요? 아, 사양하겠습니다. 어, 나도 싫거든요? 아싸. 뭐지 마지막에 이겨놓고? 이 불안은? 아니 근데 난 오늘 이겨서 너무 재밌었어.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남조사님 만나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조항 자체가 그러니까 실틈이 없는 것 같아. 실틈이. 하루 종일 낚시해도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낚시도 하고 그렇죠? 오늘 또 두 분 모시고 대결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낚시 왔구나 하면 크게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낚시 왔구나! 민희야 응? 여기 아마 조인기가 없을 거야. 어? 응.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쵸. 어.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응. 어? 네가 최초로 어떻게 조인기 한번 써볼래? 왜 그러지 않아도 그냥 올릴 생각을 했죠. 왜냐면 오늘 내가 이겼으니까 자랑해야지. 당연히 자랑해야지. 누가 자랑하기. 제목은? 제목은? 아재. 이김. 오케이. 사진 올리고. 어, 신발을 이렇게 봐. 봐 얼마나 저거야. 오, 사진 잘 찍었는데? 누가 찍었냐? 내가 찍었지. 아까? 언제 찍었다고 사진을? 아니, 아, 요거는 내가 아재가 찍어줬어. 이거 나랑 우리 애기들이랑 찍은 거. 그지? 해서 등록. 아, 역시 민이가 또 랍신이. 이기면 잘해야죠. 랍신 초과돼야 가는 거야. 그지? 그럼요. 다시 돌아.